안녕하세요, 박태서입니다. 오늘은 네모 아저씨의 파워업 개구리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반 개구리. 멀리 뛰어요. 오늘 한번 파워업 반반 개구리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색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색종이를 꺼내서 저는 크리스타포지 다물 색종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를 절반으로 접어주세요. 절반으로 접어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절반으로 접어주시고 다시 펴주세요. 펴주시고 이 가운데 선으로 양쪽을 대문접기 해주세요. 대문접기 모두 다 아시죠? 양쪽으로 대문짝게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삼각주머니 접기 아시나요? 삼각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 우선 양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양쪽으로 그렇게 접으면 X자 선이 나오실 거예요. 양쪽으로 접어주시면 X자 선이 나와요. 그리고 뒤집어서 X자 꼭지점까지 아래로 내려 접어주세요. 내려 접었다가 펴주세요. 내려 접었다가 꼭 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를 눌러서 삼각김만 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주머니 접기에서 아래쪽도 또 삼각주머니 접기를 해주세요. 아래쪽도 위쪽이랑 똑같게. 이쪽도 위쪽이랑 똑같게 접어주세요. 엑스자로 접어주시고요. 이쪽도. 엑스자로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똑같이 X자 꼭지점까지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눌러서 해주세요. 그러면 삼각주머니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삼각주머니 가운데 선이 있으시죠? 선이 있는 곳까지 위로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위쪽 아래쪽 똑같이요.
내가 그러면 이쪽 아래쪽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다. 여기 해서 이렇게 아래쪽도 똑같이 그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나와서 이제 거의 다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양옆으로 이쪽 선, 이쪽 접은 선 있죠? 그쪽 선까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아래쪽과 위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주신 다음에 아래쪽을 위로 올려잡아주세요. 다 올려잡지는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로 이 끝까지 이 보서리가 딱 닿게 그 정도면 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삼각형 여기 이 중심선 있죠?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아직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걸 접으면서 안으로 포켓에 넣어주세요. 딱지 마지막 넣는 것처럼 양쪽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포켓에 넣죠? 포켓에 넣은 다음에 이제 그냥 스프링을 만들어주세요. 계단 조끼에서 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런 개구리가 되고요. 스프링까지 만들어주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 왜 이거는 색깔이 이렇게 똑같냐. 여기에서 색깔을 다르게 하시려면 제가 2번 접을 때 있었잖아요. 2번 이렇게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었어요. 저는 대문조끼에서. 근데 이 반반개구리는 한 번 앞으로 접고 또 뒤로 한 번 접었어요. 그러면 이런 색깔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다 색깔이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럼 한번 이렇게 바로 대문접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반 개구리로 접고 싶다. 그럼 한번 이렇게 접고 또 뒤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럼 반반 개구리가 됩니다. 자, 한번 제가 개구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멀리 뛰어가요. 자, 오늘은 이 반반개구리를 접어봤는데요. 보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안녕.